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번에 글로컬 뮤지컬 라이브 시즌 3에 작품 코미컬의 작가로 참여하게 된 오유선이고요. 작곡가 주영민입니다. 처음에 초고로 제출을 하고 테이블 리딩과 1차 멘토링을 거치고 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웹툰이나 현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세계관을 좀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1차 멘토링 후에 세계관을 큰 규칙 몇 가지를 잡고 명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. 2차 멘토링을 거치면서 좀더 현실의 이야기를 전면으로 드러내고 웹툰 속 인물들은 보다 코믹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로 수정을 하게 되었고요. 그리고 좀더 현실 속 인물 주인공들에게 관객분들이 좀 공감을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두면서 수정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. 중간에 투입이 돼서 조금 어느 정도 매무새가 다져진 대본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고요. 2차 멘토링을 받은 후에 제가 음악적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작가님이랑 논의를 하던 와중에 송폼과 가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작가님과 곡별로 어떤 정서나 음악적인 정서나 구성, 가사 구성을 잘짤수 있는 레퍼런스들을 계속 찾았어요. 그래서 그 레퍼런스를 정리를 해서 저도 같이 공유해서 보고 그것도 연구도 하고 해서 전체적인 음악적인 컬러를 좀 잡았고요. 신경을 제가 작가님한테 좀 많이 제안 드렸던 부분은 그 음악 안에서 최대한 사건이 좀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할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. 재밌었고요. 사실 제가 코믹에 대한 감이 막 그렇게 뛰어난 편이라고 스스로 자신감이 있지 않았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공부를 저 스스로도 많이 할수 있는 시간이었던 게 저한테 제일 큰 수확이었고요. 물론 좋은 작가님을 만나게 된 것도 가장 큰 수확이고 코미디의 호흡에 대해서 되게 다시 생각해 볼수 있던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진행을 하면서 더 알게 됐던 것들이 나중에 더 많이 쌓이게 돼갖고 전체적으로는 결과물을 보니까 더 아쉬운 마음이 더 많이 들어서 기회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번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정말 재밌고 신기하고 좋았습니다. 제가 쓴 대본도 그렇고 대사도 그렇고 제가 먼저 가사를 쓴 거에 음악이 결합되는 경험을 처음 해보게 되었는데요.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아서 되게 뜻깊은 기억이었고요. 그리고 코미디 정말 어렵다는 거 잘 느낄 수 있었고요. 그 테이블 리딩도 그렇고 멘토링도 그렇고 그 좋은 과정과 기회를 주셔서 확실히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할수 있었던 감사한 기회였던 것 같고요. 네, 저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